안녕하십니까. 헤른 권시영입니다. 오늘은 좀 희귀한 그 경전 중에서 최승 불정 다란이 정제 업장 주경이라고 있습니다. 이 원문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한자도 어렵고요. 그 최승 불정 다란이 그 최고로 수승한 부처님의 그 정수리와도 같은 그런 주문, 그 업장을 말끔히 소멸하는 주문, 거기에 대한 부처님의 말씀, 그런 뜻입니다. 원문을 보겠습니다. 한때 부처님께서 사이국 기수국 고덕원 기원정사죠 에서 많은 제자와 보살 등과 함께 법을 설하고 계셨다. 이때 33천 가운데 선주라는 한 천자가 보배궁전에서 시녀들과 함께 즐기고 있는데 문득 공중에서 천자를 불러 말하되 천자는 7일 후에 연부제에 타락하여 7가지 짐승, 돼지, 개, 여우, 원숭이, 구렁이, 까마귀, 독수리 되어 항상 더러운 것만 먹게 되며 지옥에 떨어져 오래도록 고통을 받다가 겨우 사람의 몸을 받아 나대 두 눈이 멀고 난장이에 눈, 귀, 코 등이 불구이며 입에서는 항상 악취가 나고 의식이 빈공한 하천보를 받으리라 하였다. 천자는 깜짝 놀라 제석천왕에게 아뢰니 제석천도 어찌할 바를 몰라 부처님께 구원을 빌기로 하였다. 제석천은 화만 영락과 여러가지 향으로 부처님께 예배 공양하고 선주천자의 사정을 말씀드렸다. 부처님이시여, 선주천자는 어떤 복업으로 천상에 태어나 낙을 받다가 이제 무슨 과보로 그토록 무서운 악보를 받게 되는지 그 인연을 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원하옵나이다. 자비로운 구원을 받아 해탈할 수 있는 인연을 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때 부처님께서 정상으로 오색 광명을 놓아 시방세계에 두루 비추시며 제석천왕에게 말씀하셨다. 과거 무량 아승지겁전 비바시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뒤에 상법 중에 바라내국에 살고 있는 바라문의 아들이 있었다. 그는 밭갈이를 하였으며 그의 어머니는 밥을 얻으러 오고 집집이 돌아다녔다. 그러나 그의 어머니는 밥을 쉽게 얻지 못했고 아들은 기갈이 심한 나머지 진심을 일으켜 우리 어머니는 축생만도 못하지 않은가, 모든 축생 7가지 동물들도 새끼를 기르되 배고프고 목마르지 않게 하는 정이 있는 것인데 우리 어머니는 그만도 못하니 하며 포악한 말을 내뱉었다. 그때 늦게야 밥을 구해온 어머니는 아들을 위로했고 그 아들은 밥을 먹으려 하는데 문득 남쪽 허공으로부터 한 스님이 오심을 보고 그는 공경하는 마음을 일으켜 합장 예배하고 자리에 풀을 깔고 좋은 꽃을 드리며 얻어온 밥을 권하였다. 공양을 마친 스님은 법을 설해 주셨다. 설법을 들은 바라문의 아들은 그 후 출가하여 윤화의 책임을 맡았다. 이때 시주들이 가져온 소유, 우유로 만든 버터를 아까운 생각에서 대중에게 주지 않았다. 한 객승이 이에 항의하자 그는 도리어 진심을 일으켜 너희들은 어찌 똥 오줌이나 먹지 않고 소유를 찾느냐고 욕을 하며 눈도 멀지 않고 감추어둔 소유를 보았느냐며 소란을 피웠느니라. 부처님은 다시 제석에게 말씀하셨다. 그때 바라문의 아들은 지금 선주천자이며 성을 내며 어머니를 일곱 축생에 비유한 까닭으로 이제 스스로 칠반 축생보를 받게 된 것이다. 또한 윤화로 있을 때 더러운 말을 한 업으로 항상 더러운 것을 먹게 되었으며 대중의 음식을 아낀 연고로 지옥고를 받으며 눈이나 멀 것 아닌가 하고 꾸짖은 까닭으로
700생을 눈이 없이 심한 고통을 받게 되었느니라. 그대들은 마땅히 알라. 이와 같은 제업은 인이 있어 보를 받는 것으로 마침내 패하고 멸할 수 없는 것이다. 천재여, 다시 선주천자가 천상에 태어난 것은 저 과거에 스님에게 자리를 깔고 꽃을 들여 공경하며 밥을 베풀고 공양하고 법을 들은 까닭으로 천상복을 받았느니라. 또한 스님에게 예배 공경한 공덕을 연유하여 공중신이 소리를 내어 과보를 미리 알려준 것이니라. 이때 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모든 것이 다 자신의 숙세 인연임을 알고 부처님 앞에 깊이 스스로의 허물을 뉘우쳐 저는 과거에 어머니에게 화를 내고 스님들을 혐의하여 꾸짖은 까닭으로 마땅히 큰 죄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 성현의 뜻에 따라 신명을 다하여 참회하나이다 하며 몸을 땅에 던져 기절하였다가 한참 뒤에 소생하여 통절한 슬픔에 눈물을 감추지 못하였다. 부처님께서 선주천자와 제석천왕에게 말씀하셨다. 십악업 중에서 악구가 가장 심하니 마땅히 맹렬한 불길보다 심한 줄을 알아라. 맹화는 단지 칠보 등 세간의 보물이나 태우지만은 악구의 맹화는 칠성죄를 불살라 출세간의 모든 공덕을 소멸하여 없애는 과보를 초래하느니라. 그대의 어머니를 원망하고 승중을 꾸짖은 말 한마디로 천상의 복을 다 불살라버리고 다시 지옥에 떨어지나니 천재여, 부모와 스님들을 경멸하여 헐뜯지 말고 마땅히 존중히 공경 공양하고 고운 말로 칭찬하며 항상 그 은혜를 생각할지니라. 삼계에서 자애로우신 분은 오직 부모이시고 삼세의 복받은 스님들의 같을 바가 없으니 그 성현들을 공양하면 공덕이 진실하여 가히 도를 성취하리라. 부모는 수많은 노고로 자식을 기르니 열 달 임신으로 괴로움 받으시고 기나긴 3년간 젖먹여 기르시며 그릇될까 근심 걱정 타일러 주시고 남보다 뒤질세라 제에 이뤄 주시니라. 또한 출가 수도로 생사고에 벗어나기를 바람으로써 그 은혜를 생각해도 다 갚지 못하리라. 그런고로 내가 아란에게 말하여 두 어깨에 부모를 모시고 수미산을 백천만번 두루 돌아 살이 닳고 뼈가 무너져도 오히려 한나절 젖먹여 주신 은혜를 갚지 못할 터인데 어찌 악한 생각으로 가벼이 화를 내어 말할 것인가. 부처님께서 제석에게 선주천자는 이제 나를 만났기에 오한을 밝혀 철저히 참회하여 죄 또한 멸에 없애리라 하시고 선주를 돌아보시며 말씀하셨다. 그대는 눈물을 그치라. 나에게 법문이 있으니 이름하여 최승불정다란이 주니라. 이 주를 가진다면 능히 너의 고를 여겨 여여해탈을 얻으리라. 선주여, 내 이 다란이 주는 저 모든 부처님들도 설하신 바이며 나도 이제 설하니니 이 다란이 주는 모든 불정은 가장 높고 가장 승하여 능히 일체 업장을 멸하여 다 청정케 하며 능히 지옥 축생 연마라를 벗어나고 능히 일체 중생의 생사 고뇌를 면하리라. 다시 제석천왕에게 말씀하셨다. 이 청정한 불정 최승 다란이 주를 만일 선남자 선녀인이나 비구니가 있어 능히 수지하며 만일 독성하면은 이 공덕으로 백천만겁의 십악 오역을 다 소멸하여 곧 안욕따라 삼막삼보리를 얻을 것이며 이 몸을 바꾸지 않고 숙명의 지혜를 얻고 부처님의 나라에 태어나 항상 보현, 문수, 관음, 세지 등 큰 보살님의 마정수기를 받고 정법을 듣고 행하여 사론지를 깨달으리라.
다시 그 수명이 더하고 몸과 입과 뜻이 맑아져 행사당하지 않고 선행이 충만하여 몸의 거동이 맑고 승하여 일체 때와 장소에서 경쾌하고 편안함을 얻으리라. 만일 임종시에 이 다란이를 생각하는 사람은 곧 부처님의 나라에 왕생하리라. 제석천왕은 부처님께서 찬탄하시는 최승 다란이의 공덕이 불가사의함을 듣고 심히 즐겁고 기뻐하여 일심으로 갈망하며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오직 원하오니 여래께서는 선주와 저희들을 연민히 여기시고 또한 미래의 말법 중생을 위하여 이 최승 불정 다란이주를 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이 이 수행하여 원컨대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길이 판란의 고통을 면하게 하렵니다. 이때 세종께서는 천재 및 선주 천자와 사부 중을 위하여 곧 주를 설하셨다. 나모 바가바제 제세로가 바라지 비실시타야 발타야 바가바지 스타나타 옴 비슐타야 사마사 만다 바바사 사바라나 아지가나 사바바슈제 아비선지자 소아 다바서나 아미리다 비세게 아하라 아하라 아유산다라니 슈따야 슈따야 가가나 비슈제 오시니 사비서야 수제 사사라 아라스미 산주지제 살바 다타하다 지실타나 알 지실지제 모지세 바서라가라야 승하타 다나 슈제 살바바라 나비 슈제 바라지 나 바다야 아유슈제 살마야 알지실지제 마니마니 다탄다 부다구지 바리슈제 비살부타 바지슈제 서야서야 비서야 비서야 살마라 살마라 발탈지실지다 슈제 바서리 바서라비 바서람 바바도 마마 살바 살타 사가야비슈제 살바아지 바리슈제 살바타 타하다 삼마스바 알지실지제 발타발타 못하야 못하야 삼만다 바리슈제 살바타 타하다 지실타나 알지실지제 마하모지 사바하. 부처님께서 제석천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이 모든 중생계를 청정케 하는 최승불정 다란이주로 능히 일체 죄업장을 정죄하고 능히 일체 사막도의 고를 정죄하려고 이 주를 무수억겁에 모든 부처님과 함께 선설하여 엄숙히 일체 열애와 함께 인가한 바를 수호하고 따라서 찬탄함이니 그런 고로 능히 일체 중생의 십악죄를 정죄하고 능히 모든 지옥 축생 악이 염라치를 구하며 만일 한 중생이 복업이 다하여 단명하고 병들어 누추하고 빈천하며 맹농아가 되고 지옥 축생에 떨어져 모든 고뇌를 받게 되었더라도 내가 설하는 이 다란이의 이름만 들어도 악보가 소멸되어 문득 해탈을 얻으리라. 부처님께서는 천재에게 말씀하셨다. 만일 어떤 사람이 있어 능히 이 주를 수지하면 항상 부처님 처소에서 살며 장차 무상보리를 성취하리라. 부처님께서 천재와 선주 천자에게 말씀하셨다. 이 다란이는 위신력이 광대하고 큰 공덕이 있으니 태양과 같고 여의주와 같이 광명이 세간을 비춰 마치 세간이 가장 좋은 칠보와 같을지니 보는 자는 모두 귀중히 하며 이 묘한 보배를 더러움에 물들지 않게 하리라. 그런고로 천재여 이 다란이를 수지독성하며 책을 만들어 공양하는 이는 모든 악보를 소멸하고 불도를 성취하리라. 부처님께서 천재와 선주에게 말씀하셨다. 만일 국왕 대신이나 비구 비구니 선난자 선녀인이 공양하기 위하여 이 다란이를 글로 써서 칠보탑 혹은 사자자나 금강대 또는 사리탑에나 높은 단간에 안치하면 신남 신녀 등 모든 중생이 시박 오무간 업 등
일체제를 지었을지라도 만일 저 다란이 탑 주변을 왕래하며 탑 위에 미진이 저 몸에 떨어지는 자는 모든 죄를 소멸하며 탑에 거친 바람만 몸에 스쳐도 천상낙은 물론 정토에 왕생하리라. 만일 이 다란이를 가졌던 자의 손을 씻은 물을 땅에 버리면 그 물에 젖은 개미 등 모든 벌레도 곧 천상에 태어나리라. 이러한 까닭으로 만일 비구, 비구니, 신남, 신녀 등이 재계를 청정히 하며 매일 지성으로 이 다란이를 지송하는 자는 모든 악업을 소멸하고 모든 보살과 부처님의 마정수기를 받아 안욕따라 삼막삼보리를 얻으리라. 부처님께서 천재에게 말씀하셨다. 만일 어떤 사람이 다시 길 내거리마다 보탑이나 혹은 높은 당을 세워 이 다란이를 안치하고 여러가지 꽃과 향과 영락칠보를 장엄하고 기묘한 제보로 공양하면 공덕이 무량하여 가히 헤아리지 못하리라. 이 사람은 곧 보살이며 부처님의 참다운 아들이니라. 왜냐하면 탑 밑으로 지나가는 무량한 중생들이 제도되기 때문이니라. 이때 연마 라법왕, 사천왕, 도리천왕, 제석천왕 등 모든 천왕이 권석들과 함께 각가지 향화 영락을 가지고 부처님께 나아가 공양하고 우로 일곱 번을 돌고 말씀드렸다. 부처님이시여, 오직 원하오니 설하옵신 최승불정 다란이 주를 수지 법요하여 저희들이 깨달아 성취코저 공양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호세사천과 대범왕 연마라등아, 자세히 들으라. 내 너희를 위하여 설하리라. 만일 죄가 극히 중한 일체 고난 중생이 마땅히 달밝은 보름 동안 청결히 목욕하고 정의를 잊고 팔계를 받아 지키며 보리상 앞에서 오른 무릎을 꿇고 이 다란이를 1008편을 채우면 모든 죄업장은 다 소멸되고 마땅히 총지 다란이 문을 얻고 변제가 무해하고 청정이 해탈하리라. 부처님께서 천재에게 말씀하셨다. 만일 어떤 사람이 비록 외우지 못하고 다만 이 다란이 소리를 귓전으로 한 번만 들어도 능히 이 심성을 북돋아 불종자를 길러 정각을 성취하리라. 부처님께서 천재에게 말씀하셨다. 만일 어떤 사람이 곧 죽었거나 죽은 지 오래된 사람을 위하여 황토를 쥐고 이 다란이 21편만 외운 후에 그 시체 위에 뿌리면 죽은 사람은 곧 정토에 왕생하며 주토가 뼈에 묻은 혼식은 악취를 벗어나 천상에 나리라. 부처님께서 천재에게 말씀하셨다. 만일 단명한 사람이 이 다란이를 외우면 수명이 길어지고 병든 사람이 이 다란이를 외우면 곧 병을 물리치리라. 부처님께서 이와 같은 공덕과 단을 베풀고 재계하는 방법을 설에 마치셨다. 부처님께서 경을 설에 마치시니 제석과 선조는 자기들의 궁으로 돌아갔다. 선조 천자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하여 만 7일을 지송한 후 스스로 제보가 다 소멸되고 다시 천상의 수명과 복이 더하여 무량함을 보고 제석과 더불어 모든 하늘이 여러 향화와 기묘한 청이와 영락을 가져와 부처님께 공양 예비하고 부처님의 대자비에 감옵하여 환히 용약하며 한없이 돌고 돌았다. 이때 부처님께서는 급빛나는 손으로 선조천자의 이마를 만지시며 보살의 수기를 주시고 이 경의 이름을 최승불정 다란이 정제 제취업장 주경이라 하여 너희들과 사부 중이 응당 수지하여라 고 말씀하셨다. 이때 보살 등 모든 대중은 부처님의 설하신 말을 듣고 다 큰 환희로 예를 하며 물러가 신수봉행하였다.